그리고 이어지는 출정식. In the 7th Cavalry, Japanese, Chinese, Blacks, Hispanics, Cherokee Indians, Jews and Gentiles, all Americans. But for you and me now, all that is gone. We're moving into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where you will watch the back of the man next to you as he will watch yours. They say we're leaving home, so let us understand the situation. I can't promise you that I will bring you all home alive. 무언은 적진에 자신이 첫 발을 디딜 것이며 전쟁에서 맨 마지막에 나온다는 약속을 하죠. 그게 죽었든 살았든 말입니다. I will be the first to set foot on the field, and I will be the last to step off, and I will leave no one behind. 무언은 마지막으로 가족의 잠자리를 살피고 부인에게 살아 돌아올 거라는 무언의 깍지를 끼며 무언은 출정합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집을 떠나 말이죠. 무언은 하나둘 모이는 장교들과 19,300km나 떨어진 베트남 전쟁에 출정하기 위해 395명의 대대원들을 이끌고 버스에 올라탑니다. 1965년 7기병연대 1대대 본부. Sir, last night the enemy hit our camp at Plymouth. How many casualties? None. What do you estimate the enemy's strength? We appraise their numbers as manageable, Colonel. Simple orders, Hal. Find the enemy and kill him. Let's go do what we came here to do. 기습을 당했는데 한 명도 죽지 않았다는 게 이상했고 유인 작전이란 걸 알았지만 무언은 명령에 따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헬기가 많지 않아 선발대 60명이 내리면 인원을 보충하기 위해 헬기로 왕복 30분을 날아야 했기에 무어의 첫 목표는 선발대 60명이 잠복하고 있는 베트콩에게 30분을 버티는 것입니다. 미국의 포 어머를 받으며 무어는 병사들과의 약속대로 자신이 적진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하지만 무언은 적장이 헬기를 타려는 순간 싹쓸이 작전으로 전멸시킬 계획이라며 철수하지 않겠다고 하죠. 그렇다면 방법은 단 하나였습니다. 무언은 적장이 새벽에 총공격으로 화력을 쏟아부을 거라며 마지막 전투를 준비하죠. Sir Major, hand out the last of the ammunition. Yes, sir. 오전 5시 57분 M16이 착검하고 선제 공격에 나서는 무어. 무어는 반대로 적진으로 들어가 일망타진하려는 작전이었죠. 하지만 기관총을 준비하는 베트콩. 그리고 그때
특별공무원은 아이들랑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Custerfeld, 적 지휘관은 패배를 인정하며 떠나지만 전쟁에는 승자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몰려온 기자들. American artillery. What the hell happened here, Joe? Hey, Joe! What was the key to victory, Colonel? Sir, tell us how you feel. I feel the United States was forced to take the North Vietnamese more seriously now. How do you feel about the loss of your men, sir? Have you notified the family, sir? 무원은 기자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원은 죽은 병사들 앞에서 자신이 살아있는 게 부끄러울 뿐이었죠. 무원은 자신이 병사들 앞에서 한 약속을 지켜냅니다. 그렇게 무원은 맨 마지막으로 전쟁터를 떠나죠. 상관들은 적군 1,800명을 죽인 무어를 치하했고 7기병연대를 무어에게 맡겼죠. 무어는 더 많은 병사를 이끌고 235일간 전쟁터에서 더 머물렀으며 무어의 집에는 노란 택시가 도착합니다. Kids, go to bed. Isn't there someone at the door? Go to bed. 부인은 무거운 마음으로 문을 여는데 무사히 가족에게 돌아오지 못한 군인도 있었으며 유품만 전달된 일도 있었죠. 그건 베트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어에게 유능한 상사와 장교 그리고 병사들이 없었다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을 것이며 또한 무어의 현명한 판단과 지휘 능력 그리고 전우를 아끼... 나라 없는 서러움보다 더한 것은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다시는 내 조국을 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법제 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는 국민입니다. 그런데 증인이야말로 그 국가를 아무 법제 근거도 없이 국가 보안 문제라고 탄압하고 짓밟았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강남역 광화문 보신각 등지에서 수백 수천 명이 모여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에 대해 아는 사람은 당시 현장을 지나던 행인 말고는 별로 없습니다. 이들은 왜 거리로 나왔고 언론은 왜 여기에 대해 보도하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깰 이 믿기지 않고 믿고 싶지도 않은 충격적인 세계사적 대사기극의 피해자는 바로 유권자 여러분입니다.